유튜브에서 뽀로로를 검색해보세요. 저기 뽀로로와 친구들이 숲으로 소풍을 가고 있네요. 와! 멋지다! 거의 다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와! 숲의 향기! 이제 뭐 할까? 아직 점심 먹기 좀 이른데? 이럴 땐 숨바꼭질이 최고지! 맞아! 가위바위보! 루피가 술래네! 좋아! 눈 감고 있을 테니 모두 숨어! 다 숨었지? 눈 뜬다! 다들 어디 숨었지? 호비 까꿍 찾았다. 금방 찾았지? 오호, 그건 뭐야? 그냥 도시락 가방이야. 벌써 왔나 볼까? 안녕. 이렇게 금방 들키다니.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꾹꾹 숨어라, 옷자락이 거기 패티. 찾았다. 하필 그때 바람이 불다니.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꾹꾹 숨어라. 온다. 거기 누구야? 에디 로디네. 거기 나무 위 숨어도 소용없어. 열심히 숨으면 뭐해. 로디 다리가 여기 있는데. 들켰네. 그러니까 잘 숨어야지. 이제 뽀로로하고 크롱만 남았네. 이리 온다. 여기 있으면 들킬 것 같아. 어디가? 뽀로로. 찾았다. 이제 크롱만 찾으면 끝이네.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응? 꾹꾹 숨어라, 옷자락이 보인다. 크롱! 어? 없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꾹꾹 숨어라, 옷자락이 보인다. 크롱. 정말 아름다운 숲이네요. 크롱은 자기도 모르게 숲속 깊이 들어갔어요. 크롱이 안 보이네. 이쪽에 숨었나? 까꿍! 여기도 없네. 여기 있나? 여기? 어디 숨은 거야? 루피, 크롱은 못 찾겠지? 좋아, 내가 졌어. 크롱, 나와! 크롱, 내가 졌으니까 이제 나와! 크롱! 내가 불러볼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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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이 어디로 간 거지? 크롱? 깨릿?
크루엉? 그제서야 숲속 깊이 들어온 것을 알게 된 크롱은 친구들에게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크롱이 길을 잃어버렸네요. 뽀로로와 친구들은 크롱을 찾아 나섰어요. 어휴, 크롱 어디 있는 거야?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해리, 높은 곳에 가서 한번 살펴봐줘. 어디? 안 보이네. 해리, 크롱 찾았어? 근처에는 없는 것 같아. 크롱, 더 안쪽으로 가보자. 친구들은 크롱을 찾아 숲속 깊이 들어갔어요. 크롱은 배가 고파졌어요. 나무 위에 탐스러운 열매가 있네요. 원숭이는 크롱을 놀렸어요. 저기 다른 나무에 열매가 있네요. 열매를 원숭이에게 빼앗긴 크롱은 배가 더 고파졌어요.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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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크롱의 옷하고 배낭이야. 이게 왜 여기에? 크랑 크랑. 어? 어? 크랑 크랑. 여기 있는 거야. 얼마나 찾았는데. 아야야. 무사해서 다행이야. 이 개구쟁이. 크랑크랑. 그런데 크롱, 그건 뭐야? 옷이야? 크랑크랑. 크롱, 이제 돌아가자. 크랑크랑. 크랑크랑. 이제 갈까? 크랑. 원숭이 친구도 안녕. 크롱은 친구들과 함께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크롱의 작은 친구. 화창한 아침, 뽀로로와 크롱이 통통이네 집에 가고 있어요. 아, 안녕. 안녕. 우리 놀러 왔어. 크랑 크랑. 잘 왔어. 마침 숲으로 약초를 캐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 재밌겠다. 크랑. 숲에는 신기한 약초들이 정말 많았어요. 자, 그게 뭐야? 아주 귀한 마법 약초야.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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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그래, 크롱도 한번 해봐.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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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그게 뭐야? 잘 보라고. 괜찮아. 이거 좀 태워줘. 잠깐만. 이건 나무에 사는 애벌레야. 크랑 크랑. 자, 여기. 크랑 크랑. 애벌레라고? 크랑 크랑 크랑. 집에 데려가서 키우자고? 크랑 크랑. 그래. 애벌레가 좋아하는 나뭇잎만 있으면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크랑 크랑. 잠깐 크롱. 뽀로로와 크롱은 새 친구 애벌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접시에서 안 나오게 해야 해, 크롱. 이름을 지어주자고? 꼬물꼬물 기어다니니까 꼬물이! 꼬물? 어? 까만 꼬물? 어? 크랑! 꼬물? 꼬물꼬물! 너무 가까이 오지 마, 크롱! 이렇게 꼬물이와 함께한 첫날 밤이 깊어갔어요. 꼬물이가 배고프다 그랬다고? 크랑 크랑. 자, 꼬물이가 나뭇잎을 좋아한다고 했지? 크랑. 그럼 나는 더 자러 간다. 크랑
크랑. 또 왜? 크랑. 크랑. 어? 오, 나뭇잎 색깔로 변했네. 신기하다. 크랑. 어, 크랑. 어. 아, 루피가 과자 먹으러 오라고 했었는데. 가자, 크롱.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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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로와 크롱이 꼬물이와 함께 루피네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안녕. 안녕. 우와, 그냥 맛있겠다. 그냥. 정말 맛있다. 어? 어? 크롱. 그게 뭐야? 꼬물. 꼬물이? 우와, 귀엽다. 애벌레였구나. 그런데 애벌레는 어디서 난 거야? 통통이네 숲에서 왔어. 크롱이 자꾸 키우자고 해서. 키울 거라고? 앞으로 더 커질 텐데. 집이 필요하겠는걸. 커진다고? 그럼 어쩌지? 꼬물이는 따로 집이 없는데. 그럼. 걱정 마, 내가 멋진 집을 만들어줄게. 고마워, 에디. 우와, 잘됐다. 이 정도 가지고. 꼬물이는 알에서 깨어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 그렇구나. 그럼 집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따 찾으러 와. 잘 부탁해, 에디. 잘 가. 어디 보자. 어? 잠깐 얘들아! 어이, 괜찮겠지? 집으로 돌아온 뽀로로와 크롱은 꼬물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잘 올라가네. 그럼 이것도? 우와! 오! 안 돼! 다행이다. 크랑 크랑 크랑. 응, 꼬물이 데려오길 잘한 것 같아. 크랑 크랑. 어, 꼬물이가 배고픈가 봐. 크랑 크랑.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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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나뭇잎이 다 떨어진 거야? 크랑. 어, 크랑. 어. 그럼 통통이네 숲에 갔다 오자. 그냥. 빨리 가자, 크롱. 꼬물 크랑 크랑. 숲에 도착한 뽀로로와 크롱은 꼬물이가 좋아하는 나뭇잎을 열심히 모았어요. 크롱! 이 정도면 충분해. 크랑 크랑. 없어졌다고? 아무리 찾아도 꼬물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 꼬물인가 봐. 어, 그런데 왜 이렇게 딱딱해졌지?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꼬물아, 나뭇잎 따왔어. 크랑. 아, 에디는 뭔가 알지도 몰라. 크랑. 가보자, 크롱! 다 됐다! 꼬물이 집 완성! 에디! 크롱! 크롱! 꼬물 크롱! 꼬물이가... 아, 꼬물이가 좀 이상해졌지? 크롱! 맞아! 딱딱한 껍데기 속에 들어가서 꼼짝도 않고 말이야. 크롱 크롱! 그럴 줄 알았어. 에헴, 그보다도 내가 만든 이 꼬물이 집은 말이지. 잠깐, 꼬물이 집이랑 책이 있어야 돼. 지금 집이 문제가 아니야. 역시. 에디, 꼬물이는 괜찮은 거야? 크랑 크랑. 꼬물이는 지금 번데기로 변한 것뿐이야. 번데기? 그게 뭔데?
에헴, 그게 뭐냐면 애벌레가 더 큰 벌레가 되려면 이 번데기 속에서 잠을 자야 한대. 그럼 꼬물은 괜찮은 거지? 그럼! 아, 자고 있다고 했지? 그럼 조용히 해야지. 왜 이러지? 꼬물아, 무사했구나. 크라. 잠깐, 꼬물이는 혼자 힘으로 나와야 해. 걱정 마, 잘할 수 있을 거야. 꼬물아, 힘내. 꼬물 크다. 우와, 나비가 됐어. 멋지다. 정말 예쁘다. 꼬물이가 추운가 봐. 나비는 따뜻한 곳에서 살아야 해. 뽀롱뽀롱 숲은 꼬물이가 살기엔 너무 추워. 뽀로로와 친구들은 꼬물이를 처음 만났던 숲으로 갔어요. 꽃도 많고 바람도 적당해. 여기가 좋겠어. 꼬물아. 그당. 그럼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외치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꼬물이는 팔랑팔랑 숲으로 날아갔어요. 잘가! 너무 아쉬워하지 마. 숲에 오면 다시 볼 수 있잖아. 안녕, 꼬물아. 친구들도 숲속에서 꼬물이를 보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뽀로로와 친구들이 바다로 낚시를 하러 나왔어요. 어디인가에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노래하는 해리! 응? 왜? 그렇게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니까 물고기를 잡을 수 없잖아. 무슨 소리야, 다른 친구들은 다 잡았는데. 그렇지 얘들아? 응. 나는 두 마리. 나는 세 마리. 나도 세 마리. 난 네 마리. 그거 봐. 크롱, 너도 잡았어? 크롱. 봐, 크롱도 못 잡았잖아. 크롱. 축하해, 크롱. 그럼 애기만 못 잡은 거네. 나도 금방 잡을 거라고. 어? 아하, 내가 말했지. 어? 우와, 얘들아, 나 좀 도와줘. 나도 도울게. 괜찮아? 잡긴 잡았네. 아주 큰 걸로. 뭐야? 좋아, 그렇다면 기다려봐. 짜잔! 이걸로 잡아주겠어. 애들, 위험할 것 같아. 엄청난 걸 잡아올 테니까 기대해. 간다! 어디 있을까? 좋았어! 거기서! 이제 도망 못 가겠지? 큰 물고기가 있다고? 우와! 정말이네! 그럼 너희들은 가봐! 좋아, 좋아! 으쌰! 잡았다!
맞아서 방어였네. 미안합니다. 에디가 상어에게 쫓기고 있어요. 어떡하지? 아, 이게 있었지. 야! 됐어. 상어가 에디를 공격했지만 그건 가짜 에디였어요. 네. 저런, 상어가 진짜 에디를 찾아냈어요. 상어가 에디를 바짝 뒤쫓아오고 있어요. 안 돼! 그렇다면 에디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살았다.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알았어. 상어다. 잠깐. 물고기 줄게. 우린 그냥 보내줘. 자. 토비는 친구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상어에게 줬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우린 보내줘. 이제 물고기 없는데. 물고기 주면 우리는 보내준다고 했잖아. 맞아. 우리를 잡아먹겠다고? 잠깐. 아직 제일 큰 물고기가 남아있어. 뽀로로, 물고기 없잖아. 저기 있잖아. 이건 정말 큰 물고기니까 입을 크게 벌려야 해. 자, 그럼 간다. 간다. 그럼 부딪힐 텐데.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알았어. 포비, 지금이야. 친구들이 무사히 상어를 따돌렸네요. 휴, 여기까진 못 쫓아오겠지? 대단해. 패티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맞아. 뭐해? 크랑크랑! 날씨가 안 좋아질 것 같아.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친구들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파도는 점점 더 거세졌어요. 보비, 어떻게 좀 해봐. 알았어. 어떡하죠? 커다란 파도가 배를 집어삼켰어요. 뽀로로와 친구들은 과연 무사할까요?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 미안해. 왜 그래? 얘들아! 무슨 일이야? 봐봐! 여기가 어디지? 뽀록뽀록 마을이 아닌 건 분명해.
크랑 크랑 어? 크랑 크랑 뭐지? 엄청 큰 발자국인데? 이건 코끼리 발자국 같은데. 코끼리? 응, 코끼리는 몸집이 엄청 크고 코도 이렇게 길어. 코끼리? 얘들아,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 다 망가졌네. 돌아가려면 배부터 고쳐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어서 고치자. 그런데 배를 고치려면 나무가 필요해. 먹을 것도 필요하겠는걸. 그럼 둘로 나누어서 먹을 거랑 나무를 구하러 가는 게 어때? 좋아. 조심해서 다녀와. 친구들은 섬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우와, 신기하게 생긴 나무가 엄청 많네. 이런 곳에 먹을 게 있을까? 크랑 달콤한 냄새. 저쪽에서 나는 것 같아. 우와, 과일이다. 강이야, 어떡하지? 저기! 저 돌다리로 건너면 되겠네. 봐, 간단하지. 뭐? 뭐가 이상하다고? 아휴, 놀랐잖아. 저게 뭐야? 악어 같아. 책에서 봤는데 아주 위험한 동물이랬어. 그럼 강을 어떻게 건너지? 에디와 친구들은 나무를 구하러 가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나무는 왜? 배를 고치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 아, 알았어. 금방 주울게. 나요. 얘들아, 잠깐만.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야 하는데. 자, 어때? 이게 됐지? 아니, 이런 걸론 안 돼. 우린 큰 나무가 필요하다고. 그런 거 빨리 말해줬어야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럼 저 나무를 쓰러뜨려보자. 좋아, 좋아. 안 될 것 같은데. 영차, 영차. 힘내, 얘들아. 애기도 어서. 알았어. 꿈쩍도 안 하네. 우와, 그럼 집으로 돌아가긴 틀린 거야. 안 돼! 뽀로로와 친구들은 과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름성 대모험 2. 뽀로로와 친구들은 악어가 있는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건너가지? 큰일이네. 크롱 왜 그래? 그걸로 건너면 되겠네. 괜찮을까? 글쎄. 그런데 누가 먼저 건너지?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가위바위보. 내가 졌네. 그럼 간다. 힘내, 뽀로로. 크랑, 걱정 마. 자, 간다. 이야! 차! 하! 성공! 야! 그럼 빨리 건너와. 대단한데, 크롱? 크랑크랑. 내 차례네. 루피, 조심해. 응. 아,
잘했어, 루키. 크랑, 크랑. 어지럽네. 포비! 괜찮을까? 에휴, 그래, 해보자. 간다! 얍! 됐다! 어? 안 돼! 미안해. 포비, 빨리 나와! 아, 그렇지. 자! 아, 또 너희들이구나. 미안! 자! 미안! 어휴, 살았다. 괜찮아, 포비? 크랑, 크랑! 포비 때문에 기절했나봐. 포비가 무거워서 다행이야. 그런가? 나무를 구하러 간 에디와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힘내, 얘들아. 꿈쩍도 안 하네. 이제 집에 돌아가기 틀렸어. 개굴개굴개굴이 어? 노랫소리? 에디, 어디가?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하여도 듣는 이 없네. 혜리는? 어? 혜리, 안녕.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네. 내 친구 에디, 로디, 그리고 패치야. 안녕. 근데 너희 여기 웬일이야? 여긴 우리 집이잖아. 여름섬. 뭐? 여기가 여름섬이라고? 와, 여름섬이었다니. 아,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같이 노래 부를까? 좋아. 겨굴 겨굴 겨굴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하여도 듣는 이야기. 그렇지. 듣는 사람 없어도 날 받도록. 아, 맞다. 배를 고쳐야지. 배를 고치려면 나무가 필요하겠네. 아, 생각났어. 지난 폭풍우에 쓰러진 나무들이 있어. 좋아. 이쪽이야. 정말? 가보자. 이거면 될 것 같아. 다 같이 밀어보자. 그래. 어떻게 해변까지 갔지?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 좋은 방법이 있어. 아하! 저쪽으로 가는데! 어? 해변은 반대쪽인데. 한편, 강을 건넌 친구들은 먹을 걸 구했을까요? 너무 높아! 로디가 있으면 쉽게 열매를 딸 수 있을 텐데. 그러게. 이게 무슨 소리지? 코끼리인가 봐. 커다란 코끼리가 나타났어요. 크롱! 크롱이 안 보여. 크롱! 크롱! 같이 가. 어서 놔줘! 맞아! 크롱을 돌려줘!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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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친 데는 없어? 괜찮아,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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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코끼리랑 친구가 됐다고? 어? 보라로! 아, 난 무거운데? 크롱! 크롱! 우와, 진짜 높다! 열매다! 코끼리한테 부탁해볼까? 맞아! 코가 기니까 딸 수 있을 거야. 코끼리야, 열매 좀 따줘.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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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 코끼리가 친구들에게 열매를 따줬어요. 고마워. 코끼리는 정말 코가 선이구나. 크롱! 로디 크롱! 뭐? 코끼리 코가 로디 팔 같다고? 크롱!
정말? 아이고 힘들어. 왜 이쪽으로 온 거야? 이 계곡은 해변으로 연결되어 있어. 통나무를 타면 갈 수 있지. 우와 재밌겠다. 그럼 가볼까? 출발! 야호! 친구들은 계곡물을 따라 해변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누구? 뱅조를 메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왜 이렇게 빨라지는 거지? 바로 앞에 폭포가 있거든. 뭐? 폭포? 안 돼! 빨리 벗어나야 해! 나도 놀게. 나도! 괜찮아, 재미있을 거야, 룰루. 왜?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어? 아닌가? 그럼, 그럼! 맞아! 친구들이 좋아할 거야! 다들 괜찮아? 괜찮아. 한 번 더 타고 싶어. 뭐? 나도 재밌었어. 한 번 더 탈까? 안 돼. 이제 해변으로 돌아가야지. 알았어. 에디와 친구들은 해변으로 돌아와 배를 고쳤어요. 이제 다 됐어. 어? 우와! 코끼리가! 얘들아! 안녕! 우와, 진짜 코끼리네! 자, 이제 우리 친구야! 맞아! 코끼리가 도와줘서 먹을 것도 찾았어! 우와, 잘됐다! 우리도 배 다 고쳐놨어! 원숭이들이 도와줬어! 안녕! 다행이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이대로 돌아가기는 아쉬운데. 그럼 해변에서 놀다가 가자. 그럼 그럼. 좋아 좋아. 그냥 포비 좀 봐. 얘들아, 뭐 하는 거야? 뽀로로와 친구들은 여름 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얘들아, 고마웠어. 안녕. 그냥 그냥. 또 놀러 와. 안녕. 안녕. 아쉽지만 돌아갈 시간이에요. 여름섬 친구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뽀롱뽀롱 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 아, 오늘 낚시 가기로 한 날이지. 포피,
어서 일어나. 낚시하러 가기로 했잖아. 포비. 어? 자, 또 잡았다. 포비, 넌 많이도 잡았구나. 오늘따라 고기가 잘 잡히네. 난 왜 안 잡히지? 어디? 아휴, 배고파. 아, 많이 있었지? 포비, 이거 같이 먹을래? 고마워. 그걸 다 먹으면 안 돼! 나눠 먹으려고 한 건데! 아, 미안. 빵이 너무 작아서 그만. 너무해. 아들 손자면 여기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 그럼 새들도 그냥 넣어둔 아니야? 혜리! 아, 맞다! 내가 새로 만든 춤 안 보여줄지 한번 볼래? 아니, 괜찮은데? 야! 포비야, 미안해. 어때? 많이 고장났어? 포비. 답답해서 혼났네. 나보다 카메라가 더 중요한 건가? 그러고 보니 포비는 힘도 너무 세고 먹기도 많이 먹고 내 노래도 이해 못하고 정말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아무래도 더 이상 포비랑 같이 살기 힘들겠어. 떠나야겠어. 안녕 포비. 무슨 일 있어? 크랑 네가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뽀로로가 막 화를 냈다고? 뽀로로가 너무했네. 크랑크랑. 내 생각엔 크롱 너도 뽀로로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크롱? 네가 좋아하는 걸 뽀로로는 싫어하잖아. 크롱? 네가 하고 싶은 걸 뽀로로는 못하게 하고 말이야. 크롱. 그게 바로 잘 안 맞는 거야. 나도 포비랑 잘 안 맞아서 떠나려고 하는데 같이 안 갈래? 크롱? 우리 둘이 있으면 정말 재밌을 거야. 어때? 크롱.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크랑. 좋아, 떠나자. 아, 잘 잤다. 뭐? 편지네? 해리가 쓴 거잖아. 호비에게. 우린 서로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난 네 집을 떠나기로 했어. 내가 없어도 잘 지내. 안녕. 해리! 크롱! 해리야! 뽀로로! 혹시 크롱 못 봤어? 나랑 싸우고 집을 나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정말? 해리도 집을 나갔어. 해리도? 근처를 메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크롱 너랑 있으니까 정말 좋다. 넌 어때? 크롱 뭔데 그래? 크롱 우와 대단해. 정말 멋져. 저기 통통이가 날아오고 있어요. 아, 늦었네. 뽀로로가 기다릴 텐데. 해리랑 크롱이잖아.
뭘 하는 거지? 아, 아차 뽀로로 어서 가자. 뭐? 해리랑 크롱이 없어졌다고? 얘들아! 통통아! 괜찮니, 통통아? 응, 뽀로로. 지난번에 빌린 책 돌려주러 왔어. 그런데 다들 여기서 뭐해? 해리랑 크롱이 없어져서 찾고 있었어. 어? 나 조금 전에 봤는데. 정말? 어디서 봤어? 저기 산 위에 있던 걸. 산에 왜 갔지? 어? 눈이네? 눈이 더 많이 내릴 것 같아. 어서 해리랑 크롱을 찾아야겠어. 되게 많이 오네. 너무 추워. 크롱! 갑자기 눈을 던지면 어떡해? 놀랐잖아. 크롱, 괜찮아? 어서 쉴 곳을 찾아야겠어. 어, 저기에 뭐지? 동굴이잖아. 잘됐다. 여기서 쉬었다가 자. 해가 저물어도 눈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렸어요. 여기 너무 깜깜하다. 그치? 괴물이 나올 것 같아. 죽고 무서워. 그냥 집에 돌아갈까? 해리, 많이 추웠지? 어서 먹어. 와, 역시 보비가 최고야. 그래도 편지까지 써놨는데 창피하게 어떻게 돌아가. 약해지면 안 돼. 노래하자. 자고 노래 아주 손중녀들이 사우라여서 기분 좋아지지? 그럼 같이 하자. 밤새도록 하자. 너 등난이 없네. 등난 사람 없어. 나갈더라. 뭐야 크롱, 감기 걸려. 뭐야, 야. 크롱. 겨울 목청도 좋다. 어, 아, 크롱이 없네. 어디 갔지? 크롱. 미안해. 크롱. 너 때문에 놀랐잖아. 무슨 소리지? 큰일 날 뻔했네. 어떡해? 입구가 막혔나봐. 그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왜 동굴 밖으로 나간 거야? 뭐? 내 노래 때문이라고? 그나저나 이제 어떡하지? 친구들이 크롱과 해리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어? 저건 크롱 발자국이잖아. 이걸 따라가면 찾을 수 있겠다. 어서 가보자. 어? 발자국이 여기서 없어졌네. 크롱 어디 있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하지? 잠깐.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응? 이 목소린 해리? 이쪽이야? 어떻게 꼼짝도 안 해? 이제 영영 집에 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야! 범이야! 집에 가고 싶어! 무서웠지? 그럼 보고 싶었어, 보비. 나도 해리. 둘 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뽀로로랑 보비가 걱정 많이 했어. 뭐야, 그럼? 아니야, 내가 화내서 미안해. 나,
걱정했지? 미안해. 아니야, 내가 네 마음을 몰라줬던 건 미안해. 부비.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찾았어? 크롱 발자국을 보고 알았지. 해리 목소리가 들렸어. 정말? 역시 부비가 어? 최고라니까. 아야야, 오늘 크롱과 해리는 곁에 있는 친구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말썽꾸러기 이야, 멋진데? 뽀로로가 재미있게 책을 읽고 있네요. 내려올 때는 자세를 낮추고 밀지 마. 나 혼자 볼 거야. 알았어, 그럼 같이 봐. 같이 보면 되잖아. 크랑크랑. 자, 그리고 멈출 때는 이리 내놔. 멈출 때는 언덕에서 빠르게 내려올 수 있지만 가나 언덕이나 당연 위험하다. 이럴 때는 천천히 멈춰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단단히 화가 났군요. 거기서 혼자 놀아. 그냥.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리기 시작하네요. 어휴, 이제 좀 조용해졌네. 책이나 다시 볼까? 뽀로로는 갑자기 크롱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크롱 어디 갔었어? 미안해 크롱. 크롱은 말썽꾸러기지만 뽀로로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동생입니다.